자, 제가 잡고 갈게요. 어? 아! 아! 빨리 빨리. 네, 빨리.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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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례를 시작할 건데요. 예. 주례도 제가 선생님을 따로 모셨는데 영상으로 짧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움직이는 거야? 아, 움직...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주례를 맡긴 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축하 영상을 해달라고 한 거고 본인은 지금 뭘 축하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찍고 계신 영상이에요. 그 느낌을 살려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빡친 거 같아. Congratulations. 지금 본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신은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그동안의 그 모든 노력의 결실 오늘 이뤄냈잖아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축하. 엄마한테 달려와서 바로 말하세요. 난 오늘 축하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야. 이것으로 일단 본식 이제 1부가 마쳐졌고요. 아, 1부요? 네, 2부로 넘어가면서 사전에 두 분의 혼인 서약서를 요청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준비된 거 한번 읊어주세요. 아, 근데 그 개그처럼 갈 거였으면 미리 좀 말을 해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아니요, 저는 웃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100일 동안 크게 크게. 자, 우리 모두 웃으면 안 돼요. 네, 네. 진지한. 100일 동안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 존나 역겨워, 씨발.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 몰입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 5개월 동안 타스에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타스만... 왜? 아야 궁금해서. 왜 타 스트리머만 그 경계 대상에 두시는지. 돼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타스가 이제 그 유튜브 아, 계열 다 포함해요. 모두 어, 네. 그러니까 이성을 아, 모두 네. 포함해요. 아, 저, 아, 연예인 빼고. 네? 에? 뭐라고? 아, 예. 아, 예. 아, 나 상관없어. 편집 잘라줘. 하프분 알려줘.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신랑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을 공유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뭐지? 구라치 생각이었어요? 신부 미도양은 신랑 미미짱이 철없어 보여도 믿고 따라주시겠습니까? 제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신랑 미미짱도 신부 미도님이 100일 뒤에 쿨하게 끝내도 질질 끌지 않으며 장문의 문자 보내지 않으며 와나나나 조원호에게 전화해서 야 와나 힘들다 아 세상에 왜 이러냐 시계 구린 끈질긴 보이지 않은 것을 맹세합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어. 합니까? 네네 네. 저도 혹시 몰라 준비를 했는데 아 예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신랑 미미짱구는 신부 미도양이 방송 콘텐츠로서 다른 남성과 데이트를 해도 이해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방방과 아 네네네 방방방. 아 네네 아, 컨텐츠 왜 리플도 하시고 하시니까 아 네네 저 그 때문에 네네 어. 신부 미도양은 신랑 미미짱군이 80세의 늦은 나이에도 영화판에 뛰어든다면 그를 믿고 지원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죄송한데 100일 컨텐츠예요. 네? 80세가 아니고 100일 컨텐츠라고요. 기간이 있어요? 97일째에도 그를 지원해줄 자신이 있습니까? 97일째 민수가 갑자기 영화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믿어주실 수 있으신지. 아 지원 아니죠? 영화 장르가 에로 영화여도. 아 미도양? 설령 그 뒤늦게 뛰어든 영화판이 3류 에로 영화 아 진짜 그 이상하면 뽕 4DX 아니면 왜 돌쇠에게 발발을 주었을까 아이맥스여도 그를 믿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각각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이상 살면서 짧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두 우주가 이제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결 컨텐츠인 만큼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더라도 이 100일 동안 서로의 단점을 잘 보듬어서 컨텐츠를 이어나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네. 네네. 혹시 그럼 뭐 단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사람... 필요하다? 100일 동안 혼자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 네. 이번 신랑 측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어가지고 말을 조금 아
아무래도 네. 본인이 자기의 단점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우리 신랑의 단점은 악플리키 컨텐츠로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의 단점을 모두 수용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네. 우참하셔야 돼요. 일단 누구 한 명이라도 웃으면 빠따 담당자 손 들어주세요. 본인의 단점에 대한 본인 업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빠따를 맞습니다. 잠깐만, 모든 사람들이에요? 싫으면은 저기 나가시든가. 악플리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영화 감독도 그냥 겉으로 멋있어 보여서 선택한 컨셉 같음. 말해도 되나? 예, 말해보세요. 그게 컨셉이면 내가 영화제... 자, 때려 때려 때려. 아, 그게 컨셉이면 내가 영화제에서 부대 때렸어요. 봉준호를 꿈꿨으나 봉춤 추게 생긴 남자. 진짜 미미짱은 슈퍼커 같은 존재입니다. 곁에 두면 재밌는데 유지비가 존나 들어. 안 들잖아. 안 들지. 안 그래도 인상 더러워서 욕 많이 먹었을 텐데 뭐 악플이냐. 이 새끼입니까? 미도님과 우결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빚을 안 갚는 새끼가? 장발 배우 따라서 길렀는데 결과는 중국 노숙자. 잠깐만요. 왜 웃으시는지. 웃으면 안 되나요? 처음에 멋있으셨는데 지금은 눈과 눈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졸라 웃기다. LKULKYLY지님께서 고추 때라 그냥 떼버리죠. 아,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네. 아, 예, 예. 이렇게 오늘 우결 어떻게 보면 시행식을 시작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미도라는 친구에게 남편이 네. 생긴 건데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 멀어져야 되지 않을까. 축하해주러 왔는데 계속 사태질만 하시고 우리 뭐 뭐라고만 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려 왔구만. 맞죠. 후빈이 오늘 사태질 몇 번 받으셨죠? 저는 사실 리미짱님이랑 엄청나게 친하진 않는데 대구에서 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온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막 사태질을 하시고 너 뭐야 너 표정 왜 그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이자 래퍼고 원호였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민우님한테. 뭐가요? 콘텐츠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좀 예, 억제기가 되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느꼈는지. 아, 이거 보면 볼수록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아야, 저 뒤에 봐봐요. 약간 말하시는 것도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생각하시는 것도 비슷하신 것 같고 해가지고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민수님은 어떠셨나요? 아, 워낙 이상형으로 제가 트위치 내에서 그걸 뽑았던 분이었는데 계속 도와주신 게 저는 미안했어요. 저랑 계속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금 사렸던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해주시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사릴 필요가 딱히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피해가 가진 않겠구나. 원래 일반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퇴장하면서 뽀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뽀뽀를 하기에는 우결 첫날부터 너무 큰 진도인 것 같고 제가 빼빼를 준비했습니다. 기회는 처음에는 떨릴 수 있으니까 두 번 드릴게요. 아니. 네, 그러면은 한 번만 하시죠. 그래요, 좀 뭐. 두 번 하시죠. 아니, 기회는 두 번 연습 삼아. 연습 제가 할까요, 형님? 아가리. 친구분들 혹시 미도님을 잡아드릴 수 있나요? 아, 아 제가 갖고 갈게요. 빨리. 네, 빨리. 진짜.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왔지만은 공약 하나 거시죠. 마무리되는 100일 전에는 최소한 이거 3분의 1 정도 남길 수 있게 합시다. 만약에 이걸 해결 못하면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우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어! 네, 아이, 고마워. 아니, 다른 고마워서. 이성 친구들도 미도님이... 아, 잘 부탁해. 잘 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해주세요. 오메데또. 오메데또. 오케이. 네. 선생님 오신 김에 네. 애칭 뭐였죠? 오시라고 애칭으로 좀 불러주세요. 너희 그녀를 불러줘. 저희 왕자님 들어오시죠. 둘의 애칭 뭐라고요? 아, 왕자님 누가? 네네. 아, 왕자님. 네네. 이쪽은 공주. 공주. 그럼 왕자님 공주님 고생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